자, 시작할까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병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과정 동안에 저는 두 번을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그 전체를 갖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요 다음번 뵀을 때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이제 알았는데,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강의를 지금 오면서 내가 몇년 했지? 여기서 차 안에서 쉬어 보니까 29년 동안 강의를 했네요. 대학에서 강의를 29년째 했는데, 보통 교수들은 그 이제 10년에 1년씩 안식년 해가지고 쉬잖아요. 저는 한 번도 쉰 일이 없어요. 한 주도 건너뛴 일이 없이 이렇게 29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간혹 가다 이렇게 특강도 다녀보고 그랬지만은, 학교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만났을 때가 참 흥분도 되고 너무 그 좋습니다, 분위기가. 이런 과정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정말 뭔가를 배우시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돼가지고 좀 하나라도 더 얘기해 주고 싶고, 아주 이 서로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교감이 돼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브랜드 마케팅. 근데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우선 하나는 브랜드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참 아주 묘한 단어예요. 브랜드하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브랜드, 우린 브랜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뭐 길거리에 써 있는 게다 브랜드고,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브랜드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되게 쉬운 건줄 알았는데 막상 물어보면 참 어려운 단어예요. 브랜드가 뭐야? 마케팅? 마케팅이라는 단어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케팅? 아마 우리 인류가 돈을 버는 기술을 갖다 계속 만들어 왔는데, 가장 진화된 것이 마케팅인 것 같아요. 마케팅. 돈 버는 기술 중에서 제일 진화된 게 마케팅이에요. 옛날에는 회사에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 영업부 또는 판매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회사에서 가장 대접받는 부서는 마케팅부예요. 그죠? 마케팅부. 흔히 무슨 사업하면은 두 명이서 하든 열 명이서 하든 큰 회사가 됐든지 간에 모이면은 뭐야, 마케팅을 잘해야 돼, 마케팅을 잘해야 돼. 응?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잘할 수 있을까? 나좀 마케팅하러 나가. 마케팅 이런 용어를 쓰는데, 마케팅이 뭐야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 하면, 브랜드라는 거 오늘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브랜드라는 거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큰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하는 것으로 두 시간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케팅에 대해서도 브랜드에 대해서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잘 설명을 들으시면, 연세대학교 경영학석 박사 과정에 있는 애보다도 브랜드가 뭐지, 마케팅이 뭐지 그러면 더 쉽게 깔끔하게 대답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드려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똑같은 옷이 두 개가 있어요. 같은 옷이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공장에서 같은 날 같은 사람이 생산한 두 개입니다. 근데 똑같은 소재로 똑같은 원료로 만든 건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10불에 팔리고 어떤 경우에는 200불에 팔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경우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매직 같은 일이, 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메이커?
이거 옛날 용어인데? 누가 시계 사면은 메이커 거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죠? 옛날엔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어느 회사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품질이 차이가 컸거든. 그래서 메이커 거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 유명한 회사 거냐?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볼 때 메이커니 그랬었는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오면은 그 브랜드니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죠? 그러니까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냐 아니면은 잡브랜드냐 이걸 그 부분에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신 그대로예요. 10불에 팔릴 수도 있고 200불에 팔릴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 입장 같으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팔고 싶어 할 텐데 경우의 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 와이셔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팔리는 거에 뭐 절반 가까이를 한 회사에서 지금 다 만드는데 와이셔츠를요. 네, 생산을. 근데 이 회사는 브랜드가 없어요. OEM으로다가 한다. 이 회사에서 평균적으로다가 이 외국 기업에다 납품하는 단가를 보게 되면은 7불, 8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회장이 늘 그냥 막 스트레스를 받아. 외국 출장만 가서 이렇게 쭉 다녀보면 뉴욕 가가지고서 백화점 들어가서 쓱 보면 어이 자식들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납품한 건데 나는 7, 8불 받았는데 여기는 뭐 45불, 60불 이렇게 막 붙어 있단 말이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야, 내가 나한테도 브랜드가 있더라면 7, 8불이 아니라 거기다가 2불만 더 붙여도 나는 행복할 텐데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팔 때 이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제품을 만들면 된다? 이건 이제 옛날 얘기예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죠. 근데 그것만 갖고서는 이 제품도 좋고 좋은 제품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어떤 건 이렇게 팔고 어떤 건 저렇게 팔 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브랜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용어. 저 학생들한테도 어저께도 이제 개강하는 날이라서 이대 수업 들어가가지고 대학원 학생들한테 이번 한 학기 동안 절대로 용어는 애우지 마라. 전문 용어 애우지 마라. 시험에 낼 일도 없고 그거 맨날 그거 애우는데 시간 소비하지 마라. 그냥 전체를 원리를 이해를 해라 이런 얘기를 어저께 한참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를 갖다가 하나 소개는 했지만은 뭐 애울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브랜드 에쿼티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방금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어떤 브랜드를 붙였을 때 붙이지 않았을 때와 차이가 생기죠. 가치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브랜드 에쿼티라고 그래요. 어떤 브랜드를 붙였더니 갑자기 이 상품의 가치가 틀려졌어. 이것을 브랜드 에쿼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떤 제품이 됐든지 간에 국가 브랜드가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붙느냐 메이드 인 이태리가 붙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상품의 가치가 확 틀려집니다. 이것을 브랜드 에쿼티라고 한다 이거죠.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지금은 이제 이 피혁 제품에 한해서는 이제 아직도 코리아가 이제 그렇게 조금 낮지만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디스카운트 브랜드라고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디스카운트 브랜드가 코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거 디스카운트 브랜드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 붙었으면 아유 이거 얼마 안 되겠다.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떤 걸 붙였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요. 메이드 인 차이나처럼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프리미엄 효과. 어떤 거는 딱 이태리 이런 것처럼 피혁 제품에서 딱 붙이면 가격이 확 올라가고요. 이런 것을 이제 브랜드 에쿼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브랜드 이 과정, 브랜드 전문가 과정을 여러분들 학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런 에쿼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사는 것이 다 똑같더라고요.
내가 똑같이 10분을 갖다 할애를 해서 뭔가를 했는데도 가치를 크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고 가치를 조금밖에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원리는 다 똑같은데 이런 원리를 갖다가 이번 이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날 무슨 비즈니스, 작은 비즈니스라든 큰 비즈니스라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매출액을 자꾸만 늘리려고 하는 데다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매출액을 신경을 쓰시면 안 돼요. 많이 팔면 뭐예요? 돈이 안 남는데. 조금 팔더라도. 야, 어떤 매장이란 복을 대대 한 박스 일 기간에 복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하나도 안 남았다 적자 났다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세일 기간쯤 돼 가지고서 어디 저 무슨 지나 뭐 이런 데 그런데 매장 보세요 텅텅 비어 있는데 하루에 손님 한 10명 들어가나 안 하나 그런데도 그쪽에서 이익 남는 거는 이쪽보다 훨씬 많이 남거든요. 제가 그이 브랜드를 브랜드라는 것을 기업에서 브랜드 거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브랜드 전략 실이니 뭐니 막 만들고 브랜드 전문가들 기업에서 양성을 하고 막 그러는 것이 이유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물건을 상품을 우리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많이 파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면 뭐 하나 끼워주기도 하고 원 플러스 원도 하고 그러면 많이 팔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남잖아.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뭐 남겠어요? 그냥 현금 돌리느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브랜드를 공부하는 것은 매출액의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브랜드라는 걸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하면 이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제는 많이의 개념을 버려야 된다.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처럼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 한 1시간에 손님 한 명밖에 안 들어가는 그런 브랜드가 돈은 이쪽보다 보글보글 하는 데보다 훨씬 많이 번다. 이제 우리나라를 그런 쪽으로 다 프리미엄화 시키지 않으면 요즘에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유통혁명이 생겨가지고 인터넷 쇼핑하고 마트 이런 거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가가지고서는 품질 좋고 가격 싸다라고 그래가지고 가격으로다가 어떻게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등치 큰 놈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제 웬만한 기업들은 마트에서 나오는 PB라는 거 있죠. PB. 마트에서 직접 만든 브랜드들. 이걸 무슨 재주로 이겨? 걔네들보다 어떻게 더 싸게 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도 이제는 프리미엄 브랜드,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지 못하면은 망하게 돼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것은 이런 그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브랜드하고 디자인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은 프리미엄 상품의 필요 조건이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요, 디자인은 좀 후지지만은요, 굉장히 고급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디자인은 후지지만 고급이요라는 제품은 없어요. 일단 고급은 디자인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디자인을 좋아해야 돼요. 자, 그럼 조금 이제 정리를 하나씩 이제 쭉 해봅시다. 조금씩 정리를 해봅시다. Why 브랜드? 왜 브랜드 거리냐 이거예요. 왜 기업에서 브랜드, 야, 브랜드 키워야 돼. 브랜드 전략팀, 뭐, 브랜드 전문가 만들고 막 브랜드 거리냐. 브랜드 만들어서 막 그냥 광고로 엄청나게 돈이 얼마가 드는데 자식 낳는 것보다도 돈이 더 들어요.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브랜드 만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엔 저는 말리고 다녀요. 기업에서 어우, 새로운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런칭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만들지 마세요. 잘못하면 애물단지 된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막. 자식이랑 똑같아요. 자식이랑 똑같아요. 기업의 자식은 브랜드야. 여러분들의 자식과 똑같다고요. 애물단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다행스러운 게 그래도 이런가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브랜드에 대해서 좀 최소한의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애물단지는 안 만드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잘 이해를 하고 정해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은 그냥 남들이 브랜드 붙이니까 우리도 붙여보자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붙여놓으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기업에서 브랜드 거리냐 하는 것을 포인트만 몇 가지 한번 추려서 보자고요. 우선 첫 번째는 소비자들의 구매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구매한다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제품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구매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뭘 팔아야 돼요?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사려고 하는데 나는 제품을 팔아. 우리 제품은요, 뭐가 좋고요. 맨날 얘기하면 서로 안 맞아, 엇박자가 나요. 소비자는 브랜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나는 자꾸만 제품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품질이 어떻고요, 저쩌고요, 막 이래버리면 서로 엇박자가 나잖아요. 첫 번째 기업에서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구매하기 때문에 할수 없이 브랜드를 팔아야 되니까 브랜드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옛날에는 농경 시대 때는 토지가 국가의 경쟁력이었어요. 농경 사회니까 나라에 농지가 많아야지 더 많은 농산물을 갖다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옛날 중세 시대 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서로 토지를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해냈죠. 근데 그게 산업화 시대가 돼서는 이제는 토지가 누가 많으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느냐의 경쟁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정보화 시대는 이제 정보가 누가 정확하고 이런 정보를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가격 품질로 경쟁하던 것은 21세기 들어오면서 완전히 잊어먹어야 되는 항목이에요. 가격과 품질로. 우린 가격이 참 저렴합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품질이 남보다 더 좋습니다. 이거 갖고 경쟁하던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21세기는 그 학자들이 다 얘기하듯이 브랜드와 디자인. 21세기 경영학의 키워드가 브랜드 디자인이잖아요. 브랜드 디자인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제 지자체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활용하시고 그러면은 사실 지역 그 브랜드, 지자체 브랜드 가지고서도 해외에서도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캠페인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 디자인을 통해서 얼마만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브랜드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차별화에 대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따가 뒤에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지만,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차별화예요. 차별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폴 골드버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점점 좋아지는 동시에 똑같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이 회사 기술이 더 앞서냐, 저 회사 기술이 더 앞서냐, 이게 참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두부 사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사세요? 나도 궁금해가지고요. 우리 저는 이제 마케팅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집사람 뭐 물건 사고 하는 게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면은 좀쫙 뒤에 쫓아다니면서 구매 행동을 이렇게 지켜봐요. 두부 살 때는 항상 일관성 있게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테이프 두른 거 사요. 여기다가 작은 두부 하나 테이프 둘러놓은 거 사야 되든, 어떤 때는 여기 두부에다 쌈장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이프 둘러놓은 거. 야, 근데 독한 거는 마침 갔는데 요번에는 세 브랜드가 다 아무것도 안 붙였어. 그날은 안 사. 일주일 동안 두부 안 먹는 거예요. 이거는 한 작은 사례지만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그것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품질과 기술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나와 있는 상품이 비슷비슷해, 품질이. 그러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가격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사나 똑같아.
그럼 어떻게? 싸게 해주는 거 사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품질이 차이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죠? 이게 더 좋으니까 비싸더라도 이거 사야 돼. 그러나 품질이 비슷하다고 인식이 돼버리니까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점 좋아지는 동시에 비슷해져. 이러면 자꾸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 품질 차이가 클때 가격이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내려갑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은 뭐 둘러서 판다는 것이 가격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죠. 막 가격이 내려가는 거야. 예? 한개 값에 두개 주고 막 그러는 거니까 내려가는 거야.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꾸만 이런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는 기가 막히게 좋아. 그래. 잘한다, 잘한다. 싼부터. 그렇지만 기업 입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속 터지죠. 밑져가면서 팔아야 되니까. 이것마저 안 두르면 아무도 안 사고 다 저쪼끄만 사갖고 가니까 할수 없이 나도 두르는 차별화. 마케팅이라서는 차별화 게임인데 다른 거 갖고 차별화 시키다가 시킬 게 도저히 없으면 가격 차별화를 하는 거예요. 가격을 갖다가 차별화시키는 거, 남들하고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계속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야, 이게 도대체 기술, 품질 이런 거 갖고 차별화하는 거 말고 다른 거 갖고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능적으로. 그거를 연구해서 찾아낸 것이 브랜드예요. 제품, 상품, 브랜드. 제품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과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한문 세대 분들이 계신데 제품은 뭐예요? 이게 무슨 제자죠? 만들 제자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제품이야. 상품은 상자가 무슨 상자예요? 거래할 상자예요. 사고 팔 상자입니다. 사고 파는 거예요. 제품이 좋다 그런 얘기는 잘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품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품이 뛰어난 상품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잘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 팔리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을 좋은 상품이라고 그래요. 제품은 후진데 잘 팔리는 상품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상품력은 뛰어난 거야. 제품력은 약한데.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잘하려고 그러면 자꾸만 제품에 대해서만 관심을 거기다가 몰입을 해서는 안 돼요. 상품적인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제품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비싸게 잘 많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상품적인 매력을 만들어내야지. 그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것이 브랜드라는 무엇이냐 라는 거 가지고 정의를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이거예요. 브랜드는 고객과의 비즈니스 약속이다. 브랜드는 고객과의 비즈니스 약속이다. 다시 얘기하면 브랜드에는 반드시 고객한테 주는 약속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면 브랜드 파워가 커지는 것이고 약속이 안 지켜지면 브랜드 파워는 약해져요. 그래서 브랜드에는 반드시 약속이 담겨야 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요 브랜드에 대한 그 약속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5분만 쉴까요, 우리? 지금 3시 9분이니까는 15분에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야 마케팅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10초 만에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아시면 돼요. 마케팅은 여기 써 있죠.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마케팅이 뭐니? 마케팅은 고객의 잠재된 니즈를 찾아내고 그 니즈를 충족시킴으로써 시장 즉 수요를 창출하는 일이다.
이건 뭐 되게 복잡하게 써 있는데 심플해요. 누구의? 고객의 무엇을? 니즈. 니즈가 뭐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찾아내가지고 그 필요로 한 것을 충족시켜주면 저절로 사는 거예요. 마케팅 책 이런 것 저런 거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영업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다. 영업은 아, 저희 제품이 새로 나온 거인데 이거 하나 사실래요? 뭐막 이게 영업인데 마케팅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싹 알아내가지고 그거를 딱 해결해 주니까 어머 내가 그거 바라던 게 그거예요. 저절로 오게끔 만드는 게 영업하러 안 다녀도 저절로 오게끔 만드는 게 이게 마케팅이에요. 사업을 하는 내가 고객을 위해서 정성껏 좋은 제품을 만들어 준다고 고객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꾸만 제품을 자꾸만 생각하면 좋은 걸 만들어 주면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다라는 그 개념을 깨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유, 그래도. 아, 당연히 좋은 제품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면은 비즈니스를 못 하는 거예요.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뭘 필요하는지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까? 이걸 연구하는 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오래됐는데 그저 TV에서 그거 보신 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에 사는 어느 가게, 옷 파는 가게의 점원분이에요. 주인도 아니고 점원분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몇년 동안 일하시던 점원분인데 이분이 너무 많이 파는 거야. 판매 왕이야. 옷 가게에서. 너무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텔레비에서 이제 그저 이분을 집중 취재를 했어요.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떻게 많이 파는가? 텔레비에 나중에 토크쇼에 불러가지고서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저는 뭐 모르겠대. 자기는 몰라.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뭐가 왜 많이 내가 팔면 잘 사는지를 자기도 몰라. 그래가지고 텔레비에서 TV 방송국에서 거기다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몰래카메라 설치했어. 요거 설치하기 전에 그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저 광주에 사시는 분하고 매장을 바꿔서 근무를 시켰어. 혹시 여기 터가 좋아가지고 잘 팔리는 건가? 그래가지고. 했더니, 광주에 오신 분이 파니까는 여긴 또안 돼. 근데 그쪽 가서 또잘 팔아.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하루 종일 판매하는 걸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문가들한테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파는지 한번 분석 좀 해주셔. 그래가지고 했더니 끙끙 앓으면서 전문가 몇 명이서 그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아주 작은 차이에서 답을 찾아냈어요. 대부분 판매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어머 저 사모님 뭐 어떤 거 보러 오셨어요? 브라우스요? 예, 요거 요번에 새로 나온 건데 이거 한번 소재 한번 만져보세요. 와, 부드럽죠? 정말 요거 새로 나온 소재 너무 좋은 소재로 다 만들었어요. 이거 박음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튼튼해. 막 이거 지금 뭘 설명하고 있죠? 제품을 막 설명하고 있어요.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이 판매하시는 분은 자기가 비법이라고는 생각 안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이 본능적으로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딱 오면은 브라우스 보러 오셨어요? 뭐 원피스 보러 오셨어요? 그래놓고서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쓱 봐가지고서 한 두 개를 정도 이렇게 갖고 와요. 요거 한번 저기 들어가서 입어보실래요? 이게 굉장히 날씬하게 보이는 옷 디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 아주머니가 들어가서 딱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서요. 여기 사러 오신 분이 지금 어떤 분이시겠어요? 허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허리 다 하셔버리는 거예요. 늘 그게 스트레스야. 그죠? 스트레스야. 근데, 아유, 굉장히 날씬하게 나온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고 나와서 지금 거울 앞에 서가지고 뭘 확인하겠어요? 박음질? 소재? 진짜 날씬하게 보이나 안 보이나 이걸 딱 지금 보는 거야. 근데 진짜 가만 보니까 좀 그런 거 같아. 그죠? 내 허리가 언제 들어갔지? 할 정도로다가 날씬해 보여. 어떤 분이 오면 또한두개 갖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 사모님,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갖다 대보세요.
이거 굉장히 얼굴이 화사해가지고 굉장히 좀 화사하게 보이는 그런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이 양반이 아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즘에 지금 좀 창백해 보이는데 화사한 컬러를 탁 주니까 거울 앞에 탁 서가지고 뭘 확인해요? 진짜 화사한가? 안 한가 보니까 오, 정말 화사한 것 같거든. 무의식적으로다가 하는 거지만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분은 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뭘 필요할까를 갖다가 자기가 본능적으로 찾아가지고 아, 이 사람은 그냥 좀 몸이 안 좋았었구나. 좀 크게 건강해 보이는 걸 원하겠구나. 그럼 건강해 보이는 걸 통통하신 분한테 날씬한 걸. 그죠? 키가 작은 분이 들어오면 이거 굉장히 늘씬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오, 한 3cm 더 커 보여. 그럼 그냥 사는 거예요. 제품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뭘 필요로 한 것인가.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기본. 제품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작은 옷가게에서 하는 행동이나 큰 기업이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기술이다. 근데 뭐를 해서? 고객을 만족시켜서 고객이 원하는 걸 싹 알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케팅은 고객 만족이 가장 우선되는 학문인데 그러면 마케팅을 잘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 우선 하나는 뭐예요?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능력. 이거 잘못 찾아내면 또 헛다리 짚으니까 잘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야? 찾아낸 걸 어떻게 이거를 내가 충족시켜 주지? 어떻게 해결해 주지? 그걸 그 능력. 이 두 가지가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은 마케팅은 뭐부터 시작? 마케팅 하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냐? 고객의 니즈로부터 출발한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무엇을 원하게 될지를 파악하는 일부터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나라 79년대에 마케팅이라는 게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아진 회사들이 있어요. 뭐냐면 조사회사예요. 마케팅 해야지. 그러니까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조사를 해자. 그러니까 조사회사가 그때 막 한 달에 막 두세 개씩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이 생겼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면 니즈라고 하는데 니즈와 원츠라는 것이 있어요. 니즈는 필요한 것이고 원츠는 원츠, I want. 나는 무엇을 갖고 싶다. 이거는 니즈는 난 뭐가 필요해. 이거는 원츠는 무엇을 하고 싶다예요. 그죠? 싶다.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니즈라고 부르긴 하는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면은 니즈보다는 원츠로다가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원츠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사고 싶은 욕망도 커지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에 대한 민감성이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을 하면서 니즈로부터 출발해서 원츠로 다 자꾸만 가는데 이 원츠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조건이 뭐냐 하면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어머 예뻐라 나 저거 갖고 싶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나 살 계획이 없었던 건데 산 게 있다니까. 마트에 이마트 가가지고 이렇게 쇼핑하다가 스포츠 코너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 저거 되게 예쁘다. 아령 있잖아 아령. 아령 이거 운동할 생각이 없었는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아령이 쇠로 다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갖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 너무 예뻐. 이거 운동이고 뭐고 우리 거실에 저거 갖다 딱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얼른 샀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아령이 필요해. 니즈가 아니라 어머 예쁘다 저거 갖고 싶어. 원츠가 돼버린 거야. 또 한 가지 마케팅이 되는 게 뭐지? 라고 물어보면 또 하나 이렇게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컨슈머를 마케팅은 소비자를 고객으로 바꾸는 컨슈머가 이제 우리말로 소비자예요. 커스터머는 고객이에요. 소비자를 고객으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게 마케팅이다.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소비자는 뭐고 막 고객은 뭐예요? 야, 옛날에는 말이죠. 백화점에 가든지 어느 회사든지 뭐 기업이든지 가면 다 뭐가 있었어요? 소비자 센터가 있었어요. 소비자 센터.
소비자 조사한다고 그러고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라고 썼었고 소비자 센터라고 딱써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딜 가든지 소비자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죠? 다 고객센터예요. 전화하면 네 고객님. 그냥 다 고객이지 소비자라는 단어를 잘안 써요. 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물건을 사가지고 쓰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이 소비자예요. 고객이라는 거, 커스터머라는 단어는 원래 이 영어의 단어의 고객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데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단골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관점에서 우리 걸 팔아주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 이 사람은 우리 거 사서 쓴 사람이야라고 보는 거하고 이 사람은 우리 단골이 돼야 될 사람이야라고 단골화시키는 것은 개념이 틀립니다. 요즘에 왜 DB 마케팅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하면 꼭 전화번호 쓰라고 그러죠. 뭐 써가지고. 그래서 다시 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이거 맨날 나오죠. 이거 다내 주소, 전화번호, 다 이메일 축적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관리해가지고 단골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단골로. 옛날에는 마케팅을 어떤 마케팅이냐면 수렵형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수렵. 그런데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같이 이렇게 식구들이 배가 고프면 어딜 가? 수렵을 나가요. 수렵. 그죠? 창 들고 나가서 멧돼지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과일을 따갖고 와요. 돈은 하나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와서 먹어. 한 3, 4일 먹었더니 또다 떨어졌어. 그럼 또 어디가? 수렵해로 나가요. 또 나가서 또. 인류가 그 수렵 시대를 갖다 우리가 겪으면서 인류가 자꾸만 머리가 깨기 시작하니까 가만 고민을 한 거야. 야,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나가서 잡아갖고 와서 먹는 이지 수렵을 하는 것이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면은 암놈순놈 데려다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사육을 해가지고 거기서 새끼 낳고 알 낳고 그러면 그걸 받아먹는 게더 효과적이냐? 요거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해요? 요즘엔 다 사육을 해요. 그죠? 다 울타리 쳐놓고서 거기서 키웁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다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써 있죠. 신규 고객을 확보하려면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것보다 6배의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거 샀어. 이제 아 이분한테 팔았으니까 딴 분을 다또 찾아가지고 제 거에 그쪽 여기가 좋은데 사세요. 또 이분한테 팔았어. 딴 데. 이게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이분하고 이분이 내걸한 번이라도 사용 경험이 있어. 이분들한테 계속 내가 연락하고 그리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서 차한잔 드릴게요. 차도 사드리고 뭐또 계속 관리를 하는 건또 다른 거 사고 또 다른 거 사고 또 떨어졌다고 다시 사고 이게 경제 효과가 6배가 크다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마찬가지로다가 소비자들을 자꾸만 한번온 사람 또 오고 또열 번까지 오게끔 만들기 위해 가지고 도장 찍어주기도 하고 그죠? 포인트 제도가 막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브랜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대추도 브랜드가 있죠. 쌀도 브랜드가 있죠. 딸기도 브랜드가 있죠. 농사 짓는 분들이 무슨 돈으로 다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쓰겠어요. 그 패키지도 만들어야지. 그거 다 돈인데. 왜 그러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 농산물에다가 농산물, 축산물, 뭐 수산물까지 브랜드를 다 붙인 이유가 뭐예요? 그 양반들이, 고기 잡는 양반들이 무슨 뭘 안다고 거기다가 브랜드를 막 만들어서 붙여요. 이유가 뭐겠어요? 심심해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큰 그저 무슨 큰 저저 중앙시장 가가지고서 딸기를 하나 퇴근길에 사갖고 갔는데 집에서 먹더니 식구들이 진짜 죽인다라고 내일도 퇴근하면서 한 번만 더 오라고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 그 다음날 중앙시장 갔는데 옛날 얘기예요. 아니 그 딸기가 어딨냐고 이 아줌마가 파는 건지 저 아줌마 파는지 모르잖아. 딸기를 생산하는 사람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딸기 만들어 보면들 저 사람이 다음번에 내걸 사러 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한번 팔고 말 건데. 저 올림픽 대로에서 차 막혔을 때 뻥튀기 파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번 다시 저 사람이 나를 찾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 시간에 막혀야지만 되는 거니까. 내가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잘 만들면 그만큼 내가 고부가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브랜드를 딱 붙여버렸어요. ABC 딸기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 다음날 딱 가니까 아 어저께 그 ABC 딸기 여기 있네. 이거 주세요. 뭐가 됐어요? 소비자가 뭘로 바뀌었어요? 단골로 바뀌는 거예요. 단골이 늘어나면은 경제 논리라는 건 뭐야? 살 사람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증대가 되니까 그 여력을 가지고 내가 더 좋은 딸기를 만들어야지 신제품 개발에 또 박차를 가하게 돼요. 그러면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이게 경제 논리가 이렇게 돌아가요. 경제적인 효과를 6배 효과를 누리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자를 고객으로 바꾸는 것이 마케팅의 중요한 과제인데 브랜드가 없으면 도장을 10개를 찍어주든 뭐를 어떻게 해든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뭐 지자체에서 하든 개인이 하든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를 6배를 누리기 위해서는 브랜드라는 것이 없으면 참 정말 거기 서민 갑부들 나오는 것처럼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몸이 빠스러질 때까지 일을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쉬더라도 내 것을 갖다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그 힘이 브랜드에서 나와야 되니까. 마케팅에 관한 책들이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케팅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서점에서 마케팅에 관한 책을 사면 이렇게 뭐 두꺼운 책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내용 중에서 좀 덜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한번 여기서 털어낸다고 생각을 하면 쫙 털어내면 한 10페이지가 남고 또 거기서도 그 중에서도 덜 중요한 걸 털어내고 그러면 딱 단어 두 개가 남아요. 그래서 마케팅에서 딱 이 두 개 단어만 알면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니즈라는 단어, 고객의 니즈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차별화예요. 차별화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그 마케팅 책들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요즘에는 옛날처럼 이 교과서도요 점잖게 쓰면은 잘 안 팔려요. 막 생활용 어 또 자극적으로 써야지 팔리는데 요즘에 학자들이 쓰는 책에도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죽거나 차별화하거나 이 얘기는 뭐예요? 차별화를 못하면 시장에 나가서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 죽을래 아니면 차별화할래 둘 중에 선택해. 차별화를 안 한 상태에서 시장에 나가서 무슨 비즈니스를 해버리면 그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페이지만 할게요. 중요한 것은 마케팅은 차별화 게임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마케팅에서 내가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그친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것과 차별화가 되어 있느냐, 유니크한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은 기존 것과 무엇이 다른가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마케팅이 성공하는 거예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무엇이 다른가.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니즈 차별화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라는 것이 왜 브랜드 거리는가 하는가 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마케팅이 어렴풋하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셨다면 니즈라든지 차별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느낌을 가지셨다 그러면 사실상 마케팅의 90%는 다 공부한 거예요. 나머지 이제 디테일들입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요 다음번 만났을 때는 도대체 마케팅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